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계약하면 좀 또 오래 또 믿고 가야 하니까 좀 이런 조건을 한번 제시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이제 재계약을 한다고 이제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탈색을 하고 싶습니다. 안 끊기는 탈색약을 개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탈색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겁니다. 매 촬영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블루투스 마이크와 인이어를 준비. 여기 줄 이런 거 이제 하나도 안 거슬리고 붙였다 떼면은 메이크업이 딱 되어 있는 거야. 헬멧 같은 걸 딱 쓰면은 머리가 뭐 감겨지고. 전 회사에서 좀 더 저를 밀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꼭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호랑이 라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전 세계 전 지역에 있는 호랑이들 다. 대한민국 1대 호랑이인 그 JK 형도 오시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지 모든 회사 직원분들께서 저를 보면 도겸아 사랑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안타까운 유닛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었어요. 부석순. 부석순이라고 아세요? 알긴 알죠. 알긴 알죠? 부석순이 컴백을 좀 넣어주시면 어떨지. 요즘 저는 가요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해요. 저는 그때 그 짧은 유닛 활동으로 그 센세이션을 줬다고 생각해요. 이 셋은 전혀 달라. 그 무대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으시고 그런 순간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조금 더? 숨 쉴 수 있고 조금 더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얼마나 나오고 싶고 이 세상에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게 많고 이 에너지가 아주 넘쳐가지고 비타민 ABC 저희들의 그런 에너지, 열정, 파이팅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그런 게 가요계요? 제 부석순이 만들 것 같습니다. 뭐 하면 좋지 않을까요? 컴백! 해야지! 부석순! 컴온! 행복은 성육순이 아니라 부석순! 행복은 성육순이 아니라 부석순! 아유 고생해봤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비타민 좀 드시고 앨범 방향성이나 뭐 그런 마케팅 아이디어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 있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를 부석순 컴백 앨범 기획안을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아주 잘생겼군요. 승관, 도겸, 네. 호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비주얼 네. 멤버인가요 혹시? 그래서 구석순 때 활동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때 사진보다 지금 비주얼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치볶음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살이 포동포동 오를 때였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 맞습니다. 저희 부석순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제가 알기로 더 정확히 들어가면 2012년입니다. 10년 전에, 또 연생 때도 저희는 이랬습니다. 똑같이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여줘, 하나, 둘, 셋. 석순, 톡! 톡 수석, 톡! 에브리, 톡! 톡! 베이비, 톡, 톡, 톡! 내게도 크를 해줘, 톡! 이게 딱 나와버렸던 거지. 그렇죠. 이러면서 어쩌고 얘네 봐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네부터 이런 인사를 딱 만들어내? 그렇지, 사실 분은 그렇지. 꼈습니다. 원래 석순이 원조였습니다. 맞아요. 같이 했으면 뭐 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부석순이 된 거 같아요. 네. 이제 부가 들어옴으로써 부유한 느낌이 나지 않나? 3월 21일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팬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그렇게 데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캐럿분들이 없었더라면 캐럿분들이 없었으면 잠깐만 도겸아 저희 부석순은 애 자식들아 아직 그럴 타이밍 아니야. 잠깐만 이 순간을 남기자. 아 멋있어 지금 너무 멋있어. 계속 멋있어. 오케이. 거침없이의 연장선. 연장선. 갑자기 다른 섹시가 나오면은 우리의 색깔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섹시하겠지만 부석순을 기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약간의 아쉬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연장선으로 가자는 거예요. 열정! 에너지! 아이! 노동요! 아이! 도전! 아, 나 이거 챌린지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네 저거? 열정, 에너지, 노동요! 도전! 열정, 에너지, 노동, 도전! 오케이. 열정 세 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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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까지 갈망하고 그렇게 원하던 것을 에너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음껏 표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 내가 석이구나. 넌 누구야? 손! 부! 부석! 석!
세븐틴 선배님 아시죠? 네. 세븐틴 선배님과 콜라보를 통해서 세븐틴 선배님의 빨대를 꽂는 거예요, 제대로. 아, 진부합니다. 너무 모기 아닙니까? 진부해요, 진부해요. 네. 챌린지? 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챌린지로 뜰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잠시만요. 야, 도와줘야지. 야, 도와줘야지. 뭐 없네. 뭐 하는 거야, 같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아이디어가 심상치 않게 평범하네요. 왜냐면 연장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챌린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야, 누구나 다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지. 누구나 안 하는 거다가 쌍망하면 네가 책임질래? 그... 좀 너무 뻔하다 싶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침없이 더 거침없이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저런 리더가 있다는 건 정말 영광이야. 부석순에서 카리스마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왜 웃으시죠? 카리스마 있었어요. 너무 카리스마 있습니다. 저는 카리스마 리더로서 오늘 PPT 한번 열정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열정 그리고 부석순! 아, 이것만 봐도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 뜨겁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열정 그리고 부석순. 네. 부석순 하면 열정, 열정 하면 부석순. 이 모든 게 교집합이 돼서 교집합. 끝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막혔던 거야. 너무 혹시, 좋아서. 자, 열정 그리고 부석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 와. 석! 와. 순! 야! 좋아요, 우리. 예, 예. 부석순이 있기 때문에 부석순이 있고 우리가 거침없이 저희가 디지털 싱글 거침없이로 2018년도부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어있냐, 저거. 이 거침없이로 많은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5년 동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나올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보정한 거잖아, 저거. 이 사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식 데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로 무대로 저렇게 서서 우리 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너무 사랑해주셨죠. 부석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승관 씨가 했던 말 조용히 해. 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초조하니까. 자, 이번 앨범의 컨셉트와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컨셉트? 꺼지지 않는 에너지, 지치지 않는 열정, 넘치는 카리스마, 긍정 전파.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에너지, 뭐, 꺼지지 않는 넘치지 않는 열정. 자, 비슷하죠? 꺼져 꺼져. 컨셉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축구. 아, 스포티한 느낌. 그냥 스포티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포티? 역동적인 동작들. 아, 좋아 좋아. 이런 좋아.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있는 스포츠를 담아봤습니다. 응서체. 자, 의상시한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상시한까지? 어, 역시 리더다워. 자, 마라톤. 마라톤? 스포츠와 관련된 사이클. 오, 약간 끝까지 이렇게 뭔가 포기하지 않는? 야, 네. 실은 괜찮은데? 실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그 형은 옛날부터 말을 좀 못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카리스마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카리스마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석순의 순.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 호시라고 합니다. 아! 일단 뭐, 기분 좋아지시게 제 셀카부터 보시죠. 먼저 이제 같은 각도의 사진,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사랑을...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꾸준함. 꾸준함.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길이 있죠, 그 새로운 길 하면? 네. 뻔한 그림, 싫잖아요. 컨셉은 호랑이입니다. 진짜 지겹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만 호랑이가 되면 지겹습니다. 잠깐만. 그러나 여러분들까지 다 같이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둘도 호랑이가 되라고요? 네. 그렇죠. 나는 그것도 이제 놓아줘야 된다 생각해.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 이제 2023년 호랑이 해도 아닌데 난 왜 자꾸 그걸... 첫 번째 미니 앨범은 뭔가 대중성과 그런 글로벌한 팬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유입과 뭐 이런 모든 분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주제를 좀 영어로 정해봤어요. 타이거 나오면 진짜 죽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콤프로스트입니다. 이 콤프로스트. 근데 또 다른 프로모션 방향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린 좀 색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틀을 좀 벗어나서 호랑이한테 가서 챌린지를 찍는 거죠. 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거 근데? 마지막 챌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다하자는 소리예요, 제 말은. 열정을? 마지막인 것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쟤를 저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의상시 아닙니다. 너무 멋있죠? 죄송한데 그 혹시 지사진으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섭섭해할까봐 다른 승관 씨 의상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의 의상을 또 준비한 네, 거예요. 승관 씨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일본에서 특히나 큐티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네. 승관 씨 의상 이런 의상 무대에서 이거는 뭐 이건 뭐 K-POP의 역사가 될 겁니다. 네. 뭐 그리고 도겸 씨 섹시합니다. 도겸 씨 카리스마 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 모습 이런 의상.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우상 저거 마음에 드네요. 와우! 도겸이 앞, 앞쪽이 좀 어, 많이 힘이 네. 와우! 여기 난리 납니다. 장점을 그대로 살리는 위아래 와 왑디 양념 살튼 근 호랑이를 계속 얼마까지 호랑이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그 호랑이 타이즈도 사실 좀 제 스타일이고 뒤가 좀 섹시하더라고요. 부석순의 컴백은 이제 정말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할 준비가 됩니다. 네. 저희 이 모든 의견들을 합쳐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부석순이 나올 수 있게 한다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둔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요. 바로 지금 거기 바로 준비돼 있어. 잠깐만요. 우정 어디야? 우주 공장이야? 우리 부석순이 이제 컴백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우리를 위한 곡이 없어? 있지. 돌고 돌아도 형밖에 없어서. 아 복비가 좀 비싼데 괜찮겠어?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될까? 우리 DC 좀만 해주라. 연예인 DC. 이제 우리가 정말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해야 돼 진짜. 진짜 이제는. 자, 고생했다. 휴. 우리 선배님을. 안녕하세요. 아니, 아 뭐야? 아 왔네. 안녕하세요. 아 왔네. 아니 여기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원래 작업실에서 그런 걸 쓰고 계신 거예요? 여기 필수 헬멧이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아 그러니까 얘가 저거 쓰고 나서 아마 그때부터 곡이 좀 잘 써지더라. 저거 쓰니까 200만 나오더라고. 앨범이. 200만. 저걸 써야지 이제 그 히트곡이 나오는 거구나. 저 일부러 안 덮었잖아. 저거 저거 덮으면 300만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 저희 부석순을 위해서도 히트곡을 또 준비를 또 해주셔야지 또. 아 지금 뭐 하는 거 부탁하는데 지금. 아니, 너무 그런 그런 게 있었나? 아니요 저희 오늘 저희가... 그거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컴백인데 좀 거만해졌더라고요 애들이. 옛날에 신인이어가지고 약간 좀 아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아, 겉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제 부석순 컴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 곡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 그래. 근데 아무래도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호랑이 뭐 스파이더 뭐 이런 것만 해도 또 이렇게 잘된 것만 해도 아주 우지가 이제 써줬다고. 잘된 그렇죠. 이제 혹시 기준이 어떤 게 되는 거야? 자기 만족. 내가 너무 만족해. 내가 너무 만족해요. 이거 진짜 실제 얘긴데 그 지인들이 좀 연락이 와 곡 받고 싶다고.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너무 바쁘시니까 이제 또. 그래도 그 부석순 거는 또 아무래도 이제 세 곡 딱 해서 3일에. 3일 동안 해서 그냥 하나하나씩 해서 그냥 논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때도 막 놀면서 저희가 뭐 부담스럽게 전혀 안 할 테니까. 아 나도 좋지. 근데 그쵸 되게 쉽게 나왔잖아요. 아 그쵸 좋지. 아 근데 요즘 이제 몸값이 좀 올라가지고 그쵸 곡을 좀 높게 받고 있어. 어느 정도로 그래서 괜찮을까? 네. 그러니까 한 곡당 1씩 받거든. 1씩이요? 크게 한 장씩 받고 있거든. 저희들의 전 재산을 다 해놔서 아 뭐 못 내면 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셔야 돼. 똑똑똑똑똑. 기자번호만 확인할게요. 잠깐. 저희들 모아서 드리려고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점에? 억 아닌가요? 제가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요즘에 한 곡당 1.0 받고 있거든요. 얼마예요? 10만 원. 사실 준비한 게 있어. 아, 있으세요? 사실 준비한 게 있지. 아, 정말요? 애정이 있잖아 또. 그렇죠. 항상 있잖아. 있잖아. 몇 년 전에 써놓은 게 있어. 부석순이잖아. 네. 부석순이 부르는 화이팅 해야지. 아! 와 나 제목 소름 돋아. 나 지금 소름 돋았잖아 지금. 만져봐 만져봐. 우와 너무 소름 돋았잖아. 아 온다. 온다 왔다. 와, 화이팅 해야지. 아 왔다. 아 나 지금 이 감탄스러운 이 액션. 아 나는 제노 오늘 컨셉 잘못 잡았다고. 아무래도 잘못 잡았네. 확실히 부석순이니까 좀 할 수 있는 제목이겠다. 미쳤다. 이거는 진짜 제목에서 주는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집 없이 다음에 나올 그 제목으로 키워드로 딱이지 않나. 아 들려줘. 아 들어볼래? 들어도 돼. 가이드까지 다 돼 있는 아니면 그냥 뭐 가이드 음원 있는 사람 트랙만 있는지 아니면 녹음된 거 틀까? 인트로 들어볼래? 아, 인트로 한번 뭐야? 인트로 한번 이제 느낌 한번 맛보기? 맛보기네. 아, 인트로 한번 맛보자. 아, 좀 찔러줘야 돼.
와! 난 이거 내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 템포. 인트로만 이리. 들어도 일단 지금 명곡이다 진짜로. 여기 중요하거든. 잘 살려줘. 아빠래. 해야지. 나 열정. 파이래. 해야지. 파이래. 해야지. 부서 숨. 아빠래 해야지. 바로 따라 부르네. 아 이게 너무 쉽네. 아 이게 노래가 너무 좋으면 이제 바로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명곡들은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딱 드는 느낌은 아니었고 딱 처음 들었을 때 아 조금 좀 2% 부족한 느낌? 딱.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야. 조금 미완성이어서 조금 부족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채워줄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네. 그래서 내 방이 우주공장이잖아. 예, 예. 이게 이름의 유래를 알고 있지.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 우지, 범주, 그리고 공장 을 맡고 공장. 있는 형이 한 명 있거든. 공장에 맡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편곡자 형이 있는데 네. 아, 그 형이 요즘 빵빵 터지더라고. 뭐야 뭐야. 요즘 잘 되시는... 요즘 좀 히트를 좀 잘 시키더라고 그 형이. 그래가지고 내가 역시 좀 이거 뭐야, 그 형한테 한번 부탁을 좀 해볼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편곡자 형인데 이 형이 이 곡을 좀 만져주면은 내가 네. 봤을 때는 저기 과일 차트는 아니면 이미 1위 정도는 바로 갈 수 있지. 처음 듣는데 공장 형이 있다는 거는? 공장 형 뭐야? 형. 지금 여기로 와줄 수 있을까?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그래 바로 오겠대. 바로 오신다고요? 잠깐 이게 뭔 상황이야 이거 지금? 바로 오겠대. 약간 리얼? 우주야. 뭐야 우주야. 뭐야 우주야. 뭐야 우주야. 뭐야 공장이 왔어. 안녕하세요. 우리 공장 형이야. 아니 저 잠깐 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 부석수 좀 앉아봐. 아 진짜 우리 너무 얘기 들은 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뭐 기부스했어? 야 우리 공장이 어쩐 일이냐 근데? 아니 저희가 부석순이라고 유니콘. 아니 알지. 부승관 이성민 그다음에 권순영. 아 공장 형 너무 감동이에요. 아침엔 필수에 모닝콜입니다. 오늘은 번쩍번쩍 나를 떠나시네. 아 역시 공장님 편곡이 엄청 나시네. 최근에 세핑도 편곡하셨던데. 세핑도 기본이잖아. 한 10년 정도 같이 팀을 꾸려서 하고 있었고, 아 사실 형이 이제 외부로 이제 노출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편인데 제가 좀 이번에 부탁을 해서 이번에 좀 최초로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제까지 그러면은 네이밍을 안 밝히고 편곡자로. 그렇지. 우리가 공장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계속 얘기를 안 했잖아. 공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은 너희들도 그렇겠지만은 모든 아티스트들이 이쪽으로 다 모르는 거야. 그렇죠. 너무 멀리니까. 난 감당이 안 돼. 소니 뮤직에서도 왔었어요. 아 진짜요? 어떤 일정 노래를. 내가 하나 손 좀 봐줬지. 그래서 난리 났지. 그 노래가 하나 중에 뭔지 알아? 뭐예요? Only the beat love. 아 지금 이 친구들이 컴백을 해야 되는데 아 노래가 뭔가 2% 부족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뭔가 변형이 필요해 편곡이. 근데 또 형님이 또 요즘에는 센스가 있으시죠? 아주 그냥 뭐 다 메가히트를 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기운을 좀 받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그거 너무 좋아서 원래 빙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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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노래 근데 제목은 진짜 좋다. 파이팅이. 네, 너무 좋죠. 그렇지 우지야. 그렇죠. 둘이 초면 아니지. 아니. 지금 들으시면서 또 이제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그렇지. 해야지.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오신다 오신다.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지금 손이 어. 지금 영감이 온 거거든. 이게 지금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신 거네. 이게 영감이 온 거야 지금.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노래가 너무 노래가 뭐가. 그러니까 네. 해야지가 너무 이게 똑같잖아. 그렇죠. 너무 반복돼서. 그렇지. 아, 이게 그. 그게 필요해 이제. 파이팅 했어야지. 파이팅 했어야지. 했어야지.
파일 과거형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했어야지 그때 내가 이런 후회를 참지 않는 거. 그렇죠. 후회를 해. 파이팅. 후회를 하면서. 했어야지 파이팅. 했어야지. 앞으로도 파이팅 했어야지. 야, 이거나. 이게 지금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파이팅. 했어야지 파이팅. 했어야지 앞. 프로 파이팅 했어야지 했어야지. 아, 이걸 내려야 되는 올려야 되는. 근데 사실 노래라는 게 메시지도 있지만은 이 듣는 사람이 이걸 얼마나 많이 영감 받아서 많이 퍼뜨려 주느냐. 그렇죠. 귀에 맴도는 거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 얼마나 남냐. 얼마짜리 세미나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잘 들어야 돼. 야, 이거 세게 들어야 돼. 돈 주고도 못 받는. 아니, 난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노래 들었을 때 네네. 나는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아니다. 이쪽 뭔가 강조를 좀. 아, 여기를 좀 더 여기가 부족하다. 디벨롭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긴 해요. 힘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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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
힘을 내 파워 업 힘을 내 파워 업 나는 날아간다 힘을 받았어 역시 아, 메가히트를 쳐본 사람은 다르다 전 세계인이 부를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힘을 파워 업이라고 하죠 힘을 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치열업 뭐 이런 거 치열업 영어로 약간 하나씩 바꿔주면서 아, 간바댐 어 그렇지 뭐 순 순 우리나라 말로 얄라리 얄라성 힘을 내 얄라리 얄라성 힘을 내 얄라리 얄라성 아 밑에서 내려주고 얄라리 얄라성 우리 형이 또 우리 노래들을 다 비밀리에 편곡해주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 기분이 아주 나이스 아, 그 원래 원래는 아주 나이스 이게 아니었구나 아, 그렇지 그렇지 형이 다 원래는 원래는 뭐였냐면 아하도 나이스 근데 너무 근데 여기서 손을 바꿨어 너무 약간 너무 멜로디 너무, 너무 유럽 이거 아, 너무 유럽 아주 나이스 이거 완전 좋은데 하지 말아 아주는 아. 빨리 가고 나이스를 아니, 뒤에 끌어가 아주 나이스 이렇게 아, 우리 원래 얘기 안 했어? 아 이거 형, 아, 와, 형, 뒤에서 형이 다 한 것처럼. 그치, 아, 이건 내가 사과할게.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야, 잠깐만, 아, 너, 나 몰래 왜 이렇게 너한테 아, 다 그렇게 하냐? 와. 아하, 나이스. 원래는 아하주 나이스.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건 좀 짧게 가. 원래 버전이 그랬어. 그래서, 아, 근데 파워업은 그거 괜찮은 것 같아. 파워업 좋은 것 같아요. 옐라리 옐라쇼. 옐라리 옐라쇼. 아, 근데 이게 이거 나오고 부석수 난리 나네. 그 멜로디 그 베레이션이라고 하지. 멜로디 변형이 아주. 역시. 역시는 역시다.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이팅! 했어야지! 편곡... 원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각자 스타일대로 내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진짜 할 거야? 아 이럴 거면 솔로 해 각자. 아 컴백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래 이러면 아, 안 돼! 뭔 잘못한 거야? 진짜 짜증나네. 내가 잘못한 거야 지금? 야! 됐어. 승아 일로 와봐. 화가 안 나고 싶어서 너 혼자 아픈 건데 뭐 나도 못해 이런 식이면 너만 마음에 안 들었는 줄 알아?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어?